제가 사계절, 특히 여름에 좋아하는 의복 소재가 있습니다. 여름은 그래요. 덥고 습하고 그래서 찝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되는 의복 소재는 조금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일론 소재는 우리에게 쾌적한 여름을 선사해 줍니다. 가공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름을 대놓고 겨냥한 나일론 소재의 아이템은 더위의 찝찝함을 시원하게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나일론 쇼츠. 이런 나일론 소재의 반바지는 우리의 여름을 보다 간소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활용할 반바지를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팬피드 하이브리드 하프 팬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만듦새 빌드업이 굉장히 잘 된 쇼츠가 아주 좋은 가격대로 잘 나온 아이템인데 사실 이 아이템뿐만 아니라 팬피드가 전개하는 모든 아이템은 옷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 시즌 제 옷장에는 팬피드의 아이템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쇼츠 역시 그간 보여준 팬피드의 퍼포먼스가 그대로 적용되어 착용 시 너무 만족했던 것 같네요. 특히 가격 대비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원단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레저 용품에 자주 사용되는 타슬란 원단을 사용해 청량감, 터치감, 그리고 빠른 건조가 극대화되어 라이프웨어 그리고 비치 웨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밀도감 있는 타슬란 소재에 헤리티지 감성이 돋보이는 와펜 끝. 정말 심플 그 자체의 디자인이었지만 좋은 소재감과 강약 있는 와펜 플레이가 만나 저한텐 여름 기본 아이템으로서 부족함 없이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런 하이브리드 하프 팬츠는 현재 저의 일상 속에 이렇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유독 크다 보니 저는 이때다 싶어 자켓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쇼츠와 함께 긴 바지까지 착용하기엔 너무 덥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가을이 오기 전 자켓을 착용할 수 있는 막차 타임이기 때문에 저처럼 자켓 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쇼츠와 함께 자켓과 함께 5월의 마지막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이프 스타일에든 잘 녹아들 정도로 아이템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접근성 좋은 가격과 각각 너무 매력적인 8가지나 되는 컬러 그리고 지극히 기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이 만족감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이지만 감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일론 소재의 쇼츠를 찾으셨던 분들에겐 여러가지 의미로 만족감이 클 수 있을 아이템이거든요. 다만 사이즈를 좀 체크해주세요. 저는 쇼츠를 낙낙하게 착용하는 걸 좋아해서 L 사이즈를 갔습니다. 허리가 크지 않냐고요?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조이면 됩니다. 사이즈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만족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Yes, it's you.